안녕하세요.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풋비 라디오 씨입니다. 오늘은 추억 이야기들을 해드릴까 합니다.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. 이런 말이 있죠. 그래서 오늘 첫사랑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왜 갑자기 첫사랑 타령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오늘은 첫사랑과 음악 이야기입니다. 첫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죠. 하나는 정신적인 첫사랑, 하나는 육체적인 첫사랑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정신적인 첫사랑 이야기입니다.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. 근데 이제 좋아했다는 그 자각을 그때는 못했습니다. 세월이 흐르니까 그때 내가 그 친구를 좋아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.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. 제가 좋아했던 그 친구는 부모님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. 그래서 저와 그 친구는 동갑의 나이였죠.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그쪽 부모님이 알고 지냈기 때문에 서로 왕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는 아닌데 몇 번 만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이제 그쪽 부모님이 딸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은 아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를 굉장히 예뻐라 했습니다. 제가 가면 이모라고 불렀는데 그 이모가 굉장히 저를 예뻐라 해줬던 거죠. 그래서 자주 뵙게 됐는데 한날 이제 기억은 잘 안 납니다. 너무 어릴 때 일이라서. 근데 이제 아마 그 친구의 생일이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부모님께서 밥을 사줘라 이렇게 했던 거죠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제 생일이 아닙니다. 그 아들의 생일이었던 거죠.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생일에 저를 데려가서 따로 밥을 사줘라 이렇게 했던 거죠. 저는 또 밥 사준다는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 그런 기쁨에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. 정말 그냥 몸만 갔던 거죠. 근데 이제 중간에서 만나서 그 친구가 밥을 사줬습니다. 굉장히 좋은 어떤 뷔페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데를 가서 사줬는데 물론 이제 부모님 돈으로 사준 거죠. 근데 이제 저와 그 친구 둘이서 먹은 거는 굉장히 처음이죠.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었죠. 그런데 왜 그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납니다. 아무튼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지나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헤어지기 직전에 저에게 두 개의 팝송 테이프를 예, 저 때는 테이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테이프를 주는 겁니다. 두 개를 줬거든요. 두 개 다 팝송이었는데 사실 그 친구 덕에 제가 이분을 알게 되었죠. 오늘 첫사랑과 음악 이야기에서 이분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첫사랑 이야기를 끌고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 아무튼 두 개의 테이프를 주고 이거를 들어봐라 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팝송을 안 듣고 가요만 듣던 그런 아이였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친구 덕분에 팝송이란 거를 처음 들었던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듣는데 너무 좋은 것이 아닙니까?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도 굉장히 좋다 이런 거를 받았습니다. 바로 뭐냐면 한 개가 이제 샴푸라는 그룹의 그 곡이었고요. 샴푸의 트러블 그 앨범이 들어있는 그런 곡 앨범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엘튼 존의 러브송이라는 앨범이었죠. 그러니까 이 엘튼 존의 러브송 곡들만을 모아서 컴필레이션 음반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저에게 선물로 줬던 거죠. 굉장히 좋았습니다. 지금도 그 테이프에 전체적인 곡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정말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SNS가 발달하고 이 음악을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엘튼 존의 러브송을 한동안 걸어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굉장히 그래서 이제 첫사랑의 그 팝송 그것을 보고 제가 팝송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던 거죠.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팝송을 아마 들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친구 덕분에 제가 팝송을 그 어린 나이에 들었던 것이죠. 그래서
오늘 예,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, 엘튼 존의 러브송 앨범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곡을 하나 예, 들려드리도록 예,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의 예, 더보기란에 엘튼 존의 러브송 중에 러브송 앨범 중에 하나였던 곡을 띄워놓을 테니까 꼭 한번 예,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았는데요. 예, 그 중에 한 곡을 예, 넣어놓겠습니다. 그리고 예, 이제 이 얘기는 예, 그 얘기를 하려고 예, 한 것이니까 예, 마무리를 할 건데요. 나중에 예, 그분은 이제 근황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잘 모릅니다. 예, 그 어렸을 때 잠깐 이렇게 만났고 커서는 예, 보질 못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릅니다. 예, 굉장히 예, 까마득한 예, 시절의 이야기인데요. 그 친구에게 예, 하고 싶은 말이 정말 고마웠다고 예, 그 앨범을 선물해준 의미가 뭐였는지는 그 친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예, 덕분에 그 음악을 예, 알게 해줘서 이 엘튼 존이라는 가수를 영국 가수죠? 예, 그분을 알게 해줘서 알게끔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예, 이렇게 말해드리고 그 이후로 예, 엘튼 존 노래를 많이 들었다 예,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너 덕분에 나는 팝송을 좋아하게 되었어. 정말 고맙구나. 이렇게 예, 전해주고 싶은 예, 그런 오늘입니다. 예. 엘튼 존 예, 굉장히 그 이후로 좋아해서 최근에 또 엘튼 존의 자전 영화가 나왔었죠. 예, 엘튼 존 그래서 그 영화도 예, 보러 갔던 그 영화를 보면서 또 그 친구를 생각했던 예,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아무튼 예, 제가 좋아하는 엘튼 존의 러브송 앨범 중에 한 곡을 예,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. 오늘은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도 예, 기대해주세요. 오늘 하루도 음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